네, 먼저 유튜브 담임님부터 순서대로 소개와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메이비소리 연출한 이충렬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오셨네요. 영화 어떠셨습니까? 아, 영화가 좋아도 지금 시기는 뭐 코로나에 또 이제 큰 영화에 밀려서 사실은 여러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신 그 영화 소감대로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길게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덕배 역할을 맡은 이양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동이네요. 여기 잘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잘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이 멋진 주말인데, 아유, 극장에 찾아오시기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저희 영화 이렇게 선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한겨울에 메이비소리 여름에 따뜻한 어떻게 공기 좀 느꼈습니까? 네. 네, 저희 영화 네, 뭐 재밌게 보셨다면 소문 좀 많이 좀 내주십시오. 네. 아이고 한 열 사람씩만 메이비소리 봤니? 네, 거기까지만.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비소리에서 순원 역할을 맡은 조보비입니다. 아, 여기 너무 좋네요. 딴 데 가고 싶지가 않은데. 영화 잘 보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소문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매미소리에서 특별 출연을 하게 됐어요. 가인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와주셨네요. 너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여운이 남는 영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생 많이 내주시고 한번 보셨더라 또 봐주시고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어서 더욱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여주면 좋을지 이번에 송가인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화를 보셔서 또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슬펐다는 후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만큼 그 영화가 정말 희노애락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희 영화가 계속 다시리뷰도 그렇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줄곧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너무 첫 이렇게 슬픈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사실은 저희 영화는 좀 기존에 있는 영화는 좀 결이 조금 달라서 어떤 재미도 있지만 사실 어떤 감동 아니면 자극보다는 좀 가족의 울림이랄까 저도 뭐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어느 직업군이나 아니면 각 분야에서 지금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잃어버린 자아상이랄까 가족은 정말 각자 위치에서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정말 작은 자비의 욕구, 욕망에 정말 몸부림치는 아버지들을 보면 저도 이 영화를 하면서 또 광대 역할 아닙니까? 이렇게 맞던 부분이 많아서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정말 뭐랄까 영화
영화는 레드가의 욕망과 상처, 빨림에 대한 얘기죠. 부모 자식 간의 상처, 뭐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가족들이, 가정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저희 영화 보시고, 부모에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아무리 나쁜 부모라 하더라도 철민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자식이 부모의 어떤 진심을 알았을 때 이미 부모는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영화 보시고 뭐 그러한 주변의 가족, 그 실제 겪고 계신 분들 좀 이런 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특별한 자리를 위해서 저희 송가인님 팬분들께서 또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짧은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관람 후기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했으나 오늘 이거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저희가 배우님들과 단체 사진 찍을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면에 계신 주변 안면분들은 한 표씩만 조금만 다 사이드로 봐주시면. 아니, 꽃다발 주신 분은 전화기 어떻게 되시나요? 누가 줬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네. 장주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광균 대표님 오셨나요? 아, 우리 영화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돈 많이 좀 터트려 주세요. 네.